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은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이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인천종합터미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과 바로 연결돼 있어서 송도 달빛축제공원 방향이나 부평, 계양 방향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과도 연결돼 있고 9월 로데오 거리가 터미널 외부와 바로 연결돼 있으며 문학경기장과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인천종합터미널인은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방향까지 각 지역 시외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요. 심지어는 수도권 안에서만 운행하는 시외버스도 볼 수 있는데 성남행 시외버스 8806번이나 동서울행 시외버스 1801번을 포함한 경기버스정보에 등록돼 있는 시외버스들, 그리고 평택으로 가는 시외버스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충청이나 경상지역까지 가는 시외버스이지만 안산시나 수원시를 경유해서 가는 경기버스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구간승차가 가능한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통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이용하는 터미널이라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만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겠지만 광역버스도 터미널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강남역 방향의 M6439번과 부평역 등을 경유해 서울역까지 가는 1400번입니다. 1300번도 인천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터미널 건물 바깥에 정차하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에서 출발해 부천시청역 등을 경유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것이라면 1400번은 인천터미널이 시점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강원, 충청, 전라, 경상지역 각지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도권 광역철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철도 노선이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역에서 출발해 검암역,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경유해 각 지역으로 가는 KTX 열차가 2014년에 처음으로 운행했지만 몇 년 만에 운행 중단됐습니다. 이때 KTX는 단순히 인천광역시 수요보다는 인천공항 승객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에서 대중교통으로 타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천종합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이나 용산역, 영등포역까지 수도권 광역철도를 타고 이동해야 하거나 광명역으로 가는 광역버스를 어딘가에서 타고 광명역으로 가서 KTX를 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에서 쉽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천발 KTX가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 계획상 KTX 열차는 수인선상의 정차역이기도 한 송도역에만 정차하는 것으로 돼 있고 수인선과 안산선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개통 12회, 호남선 개통 6회로 계획, 송도 부산 구간 2시간 20분, 송도 목포 구간 2시간 10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곶부터 판교까지 구간과 여주부터 서원주까지 구간을 통해서라면 강릉 방향으로도 운행 가능한데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속열차는 강릉 방향 16회, 동해 방향 3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송도에서 강릉까지 기준으로는 1시간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시외 고속버스를 놓고 보자면 먼저 경상권 쪽은 인천 부산 사상 노선은 4시간 30분 소요에 월에서 목요일 2회, 금에서 일요일 3회 운행 중, 인천 부산 노선은 4시간 10분 소요에 요일 혹은 일자별 운행시간이 분류치가나 대체로 월에서 목요일 7회, 금에서 일요일 8, 9회 운행 중, 인천 동대구 노선은 3시간 40분 소요에 역시 운행시간은 분류치가나 대체로 월에서 목요일 7, 8회, 금에서 일요일 8, 9회 운행 중입니다. 심야호 등이 운행되는 것을 제외하자면 인천발 KTX는 부산 방향이나 대구 방향 고속버스보다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원권 쪽은 인천 원주 노선은 인천에서 6시 15분부터 19시 40분까지, 원주에서 7시 20분부터 20시 40분까지 시간당 1 혹은 2회 배차 중으로 전시간대 문막 경유로 운행하고 전구간 2시간 20여분 소요. 인천 강릉시외 노선은 약 3시간 30분 소요에 인천에서 6시 30분부터 18시 50분까지, 강릉시외에서 7시부터 18시 50분까지 하루 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릉 방향 16회, 동해 방향 3회 운행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인천 강릉시외 노선은 KTX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 모든 열차가 원주 내 정차역에 정차한다는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인천 원주 노선도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라권은 인천 안산 익산 노선은 3시간 20분 소요, 현재 하루 간격으로 출발 시간이 조금씩 다른 편으로 4회에서 5회 운행 중입니다. 인천 목포 진도 노선은 인천 목포 구간 기준 4시간 30분 소요에 하루 3회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6회 운행 계획인 호남선 개통 KTX가 약간 운행 횟수가 많지만 버스와 KTX가 완전히 서로 다른 시간대에 운행한다면 별다른 영향을 입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TX가 운행되어도 KTX가 걱정될 수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인천 광주 노선 존재로 인한 인천 광주 송정 구간에서의 불리한 요소인데, 고속버스는 3시간 30분 소요에 인천에서 6시 혹은 6시 40분부터 23시까지, 광주에서 6시 5분부터 또는 6시 45분부터 23시까지, 현재 요일 혹은 일자별 운행시간이 불규칙하지만 3월 31일 금요일 기준 22회로도 운행하고 있어 고속버스에 비해 운행횟수 우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인천 대전복합 노선은 2시간 소요에 인천과 대전복합에서 평일에 모두 6시부터 22시까지, 금에서 일요일에는 23시까지, 평상시 월에서 목요일 40에서 50분 간격, 금토 최소 30분, 일요일 최소 20분 간격 운행 중입니다.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월에서 목요일 기준 22회로 경부선 개통 KTX 12회 운행 계획을 생각해보자면 10회 이상 많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기엔 약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속버스 운행 횟수 감회가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 인천발 KTX는 송도역 정차만 계획돼 있으나 KTX 열차를 인천역까지 들이기 위해 월판선 KTX 이음, 인천발 KTX 인천구간 추가 정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2년 2월에 발주했고 범구민 서명 운동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 결과가 비용 대비 편익값이 1 미만으로 경제성이 낮다고 분석되면서 제동이 걸렸는데, KTX 정차에 필요한 플랫폼 확보와 신호체계 개선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인천역 반경 1km 인구는 3만 명 미만인데다 중구와 동구 중심의 재물폴 르네상스도 공약 실현으로 인한 편익 수치와 어려움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인천발 KTX 기점을 인천역까지 연장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송도역에서만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부평역 쪽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천역이나 원인제역에서 수인분당선으로 추가 환승이 필요한 점을 들 수 있고, 송도역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광역철도의 배차가 평소 시간당 3편에서 5편 정도만 있어 대기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인천 2호선 성남역에서 접근한다면 총 2회 환승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인천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수고를 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평역과의 이동거리나 시간을 생각해보자면 인천종합터미널이 유리합니다. 인천시청과의 거리도 연수구에 있는 송도역이나 중구에 있는 인천역보다는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이 아주 가깝습니다.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나 숭이동 쪽의 경우 수인분당선이 바로 지나기 때문에 철도가 좋습니다. 당초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편성 계획에서 인천발 KTX 노선에 2개 편성이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고, 그래서 인천발 KTX 노선에 8량 열차 2개 편성이 새로 제작돼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 열차 제작에 대한 입찰 일정이 늦어졌고,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2025년 수립할 선로 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당장 가능한 다른 방법을 마련한다면 2025년 개통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개통 지연에 대한 불안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모든 광역시 중에서 인천광역시만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없습니다. 미래에 인천발 KTX가 개통되어야 현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정착도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